सिंपल टिप्स, सिंपल ट्रिक्स, एडुकेशन, मोटिवेटिव स्पीच, क्रेवल क्या नहीं देना गाना, अब सब्सक्राइब करा ना, लागत में नोटिफिकेशन के नंबर, बेल साइन क्लिक करा। गोयोंग ह्वगा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개정판 일과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대화 1. 철민 씨, 밖을 보세요. 지금 눈이 와요. 우와, 신기해요. 바로 씨는 눈을 처음 봐요? 네. 우리 고향은 1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수 있어요. 정말요? 바로시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번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21과 EPS토픽 듣기 1~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2번 투안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32과 봉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대화 1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리안 씨, 오늘은 복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대화 이 투완 씨 삼겹살을 좋아해요? 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식탁 위에 불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32과 EPS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삶습니다. 4 생선을 볶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33과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수 있어요. 대화 1 지훈 씨, 설날에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 리안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우와,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대화 2,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래요? 가면 뭘할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3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2번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simpleपल tip सपल trickस एड educationशन मोवेट speech්‍රलගන්දන ගන්න අප सब्ස්राइब करන්න Langඟටම नोटिफशनන්गेෙන් න්න බ සिक करරන්න